아니 근데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요새 이거 진짜 너무 난리예요. 가격도 사실 이거는 마진이 거의 없어요. 이거 박세로이처럼 입을 수 있는가? 이거 입으면 박세로이가 되는가? 안녕하세요. 이 부장입니다. 김 부장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방한의 화제 기가 막힙니다. MA1 자켓 난리가 났던데 난리가?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사실 이게 출시되기 전에 되겠냐 이게 망원이 웬 말이냐 너무 늦은 거 아니냐 흔한 디자인 아니냐 이런 제가 핍박과 이런 우겨가지고 만들었죠. 항공 점퍼라는 게 살짝 같나 이런 느낌이 없잖아 있기는 그쵸, 했어요. 그쵸. 기존에 있는 디자인 핏이랑 좀 다르고 그런 거라서 저희 대표님한테 아 이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겨서 만들게 됐죠. 뭔 대장으로 그렇게 우길 수가 있었어요? 이 정도는 팔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형적인 MA1 자켓 디테일인데 특이점 같은 경우 이제 이 지퍼가 되게 커요. 8호짜리를 쓰고 디테일을 좀 주고 싶어서 페이크 레더라고 하죠. 에코. 네, 그거. 네, 그걸로 저희가 제품을 제작을 했고요. 안간 같은 경우에는 초콜색. 보통 마원은 여기 주황색 아니에요? 다른 건 주황색이에요. 검은색은 약간 무난하게 입을 수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안에 주황색도 솔직히 그거 자체가 무난하지가 않잖아요. 아예 그냥 무난한 느낌으로 이 색은 비슷한 톤온톤으로 차콜로 가겠다. 근데 오히려 무난한 게 아니고 더 디자인적으로 그렇죠. 특이한 느낌이 더 네. 들어요, 오히려. 이게 다 주황색이다 보니까 이게 네. 좀 더 괜찮더라고요. 좀 더 세련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안산 주머니가 있고요. 그리고 돈을 들이 정확한 명칭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우와. 이렇게 잡아줘요, 이 끝에는. 우와. 이게 아마 우와. 이게 좀 돈이 드는 디테일입니다. 왜 이걸 하신 건데요? 이게 되게 넓잖아요. 네네네. 그냥 이렇게 떨어뜨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이거를 더 잡아주고 싶으니까 이게 너무 잡으면 여기 주름이 너무 힘드니까 네. 그런 내용을 해서 차라리 여기에 혈인 같은 느낌으로 작자해서 되게 대단하다. 네, 요거는 좀 돈을 들인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격도 사실 이거는 마진이 거의 없어요. 야 이거 사실 너무 좋아했어. 이거 이렇게까지 들여도 되는가. 아,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가 제조업체가 되게 약속을 해가지고 일거리를 주고 이제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그쪽에서 나가는 집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로 공장을 살려보자 어차피 마진을 보는 게 아니라 공장도 일을 하고 우리도 이제 판매를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볼까 하다가 거의 마진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진짜 이거는 진짜 없어요. 원단 값이 20원만 올라도 못 만듭니다. 100% 이제 국내 제작이고 지퍼 같은 것도 저희가 주문 제작하는 사이즈라서 그냥 고객님들을 위해서 만든 선물 같은 이거는 진짜 선물 네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이게 단가가 저렴하다 그래가지고 저는 원단을 싼 걸 썼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저희가 중국 원단을 사용하려고 했어요. 제품 출시하기 전에 이제 코로나 관련된 내용이 아하. 생기면서 중국에서 원단이 들어오는 게 다 통제가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급하게 한국 원단을 만들면서 그 단가가 좀 올라가긴 했지만 좀 더 좋은 원단이 됐죠. 그래서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광택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광택이 고급져요 약간. 네, 이렇게 괜찮은 원단입니다. 되게 싼 거 보면은 꼬시락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런 아이가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옷을 넣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좀 더 덜하고 이 옷을 좀 보여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색이 너무 김치가 나는 것 같던데 이거 되게 예쁜 색깔인 것 같아요. 소시적의 엄마의 그 스타킹 중에 비둘기색이라고 되게 특별한 느낌이 들어요. 웹상에서만 봤을 때는 그냥 회색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되게 오묘한 색이에요. 네, 약간 푸르기도 돌고 원단의 광택감 때문에 되게 색깔이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요새 이거 진짜 너무 난리예요. 제가 사이트를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이 친구가 진짜 너무 많이 나가서 특별히 고객님들 요청도 너무 많고 문의도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크게 어깨선 밑단이 조이는 스타일인지 아닌지 다음에 입었을 때 길이가 키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왜 실착이 아직 없더라고요? 이게 그 모델 착용하기 전에 미리 제품을 올려놓은 제품이라서 그러니까 착용까지 있긴 있어요. 근데 아직 이제 업데이트가 이제 안 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은 압도적인 질문이 박세로이처럼 입을 수 있는가? 이거 입으면 박세로이가 되는가? 빠밤. 세로이가 입어야지 박세로이가 되는 거죠. 그 저희 회사의 저희 팀장님이 크롭 컷을 하셨어요. 머리를 박세로이 컷이죠. 그게 그거였어요? 네, 박세로이 컷이에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실 예, 박세로이 핏이 되게 이쁘긴 하죠. 된다고 해요. 이거 입으면 박세로이 된다고 하죠. 모델 컷에 안 어울리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분들 머릿속에 다 박세로이가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박세로이 핏이 나오는지 결론 말씀드리면 얼추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박세로이가 입은 제품을 알아요. 아, 그...
그 200만 원짜리. 네, 그 오버핏의 되게 대명사죠. 준지라는 이제 브랜드이긴 한데 그 같은 경우는 요거랑 기장이 한 3cm 정도 차이가 나요. 그거는 이제 정원적인 오버핏으로 어깨가 되게 드롭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외에 품이나 이런 거는 이제 얼추 비슷하거든요. 팔통이나 이런 거 비슷해서 박세로의 키가 185를 감안한다고 하면 얼추 170에서 180대까지는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그렇겠네. 박세로이처럼 입고 싶다는 게 많은 것 같은데 박세로이처럼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이제 배트멍이 정말 엄청 무부한 기장도 길고 그 처음에 이거는 이제 GD 형이 이제 자세김이 형이니까 네, GD 형이 입었을 때 다들 처음에 그거였어요. 막 되게 이불을 입고 나왔네. 손에가 무릎까지 오니까 미쳤네. 막 뭔가 저게 했는데 이게 엄청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제 그런 핏이 생겼죠.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품은 사실 조금밖에 주지 않았는데 기장이 좀 많이 줄어든 느낌이고 팔도 이제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평소 입는 사이즈보다 한 치즈 정도만 업을 하시면 좀 오버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 사이즈로 평소에 입으시면 세미 오버핏 정도라고 입을 수 있는데 요즘 트렌디하게 좀 오버한 느낌 입으실 거면은 치즈 정도 평소에 입는 거보다 업을 하시면 제로의 핏이 나오지 않을까. 정 핏 하셔도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오버하잖아요. 원하시는 박세로의 핏이니까. 박세로이는 엄청 오버합니다. 그러면 박세로이도 길게 입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마른 편이다 이러면은 정 사이즈 가는 게 좋고 내가 좀 살집이 있다 이러면은 기장이 좀 올라가요. 가슴이나 이런 데가 크니까. 그렇죠. 그럴 때에는 이제 한 사이즈 업하시면 박세로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김기박일 걸. 워낙 그 드라마가 핫하고 아이템 자체가 핫하다 보니까 관심사가 그쪽으로 많이 몰려져 있는 게 사실이고요. 박서준 핏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진짜 누가 입어도 박서준 핏으로 제가 그 핏으로 찾아볼게요. 제가 일단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네. 어깨가 깡패가 되느냐. 특히 이제 어깨가 드롭되는 제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어깨 정도에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업강이 되지 않아요. 오버한 느낌이 이제 옆에 가슴 둘레가 좀 넓고 기장감이 좀 크롭한 정핏이고 이제 이런 몸통이 동그래지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의 제품입니다. 밑단이 조이는지는 네, 뭐 밑단이 조이는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일단 시보리 자고는 탄탄하기 때문에 그거를 올렸을 때 되게 잘 잡아주긴 하는데 스타게 잡아주긴 하죠. 이게 핏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는 핏이라서 기존에 이제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이렇게 그 레이어드를 했을 때 위에 아우터가 잡아줘가지고 밑에가 이렇게 튀어나온다 그러나 그런 핏이 별로더라고요. 아 소세지처럼 밑에 이렇게 네 요렇게 돼요. 요렇게 요렇게 그게 좀 싫어서 이렇게 좀 떨어지는 핏으로 좀 만든 레이어드 했을 때 그 빛을 발하는 핏이죠. 이게 키는 177cm고 몸무게는 73에서 75kg 정도인데 봄에는 반팔에 입고 가을에는 맨투맨이나 집업에 입으려고 하는데 너무 오버는 싫고 세미 오버 정도 원하면은 엑스라지 괜찮느냐 너무 부해 보이는 것은 싫다. 일단 엑스라지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77에 375 정도면은 마르신 편이죠. 아 진짜요? 아니라는데? 아니라는데? 본인의 기준에 이 정도면 말랐지. 바람으로 날아갔지. 몇이 아무튼 세미 오버 정도면 저는 엑스라지 정도로 추천을 드려요. 근데 박세로의 핏을 원하시면 2X 가시면 됩니다. 아 박세로이는 완전 오버하게 입은. 네 엄청 제가 그분이 입은 사이즈도 알아봤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48 정도로 입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 때문에요. 네, 그래서 엄청 오버한 느낌이 되네요. 2X 정도 입으시면 되고요. 약간 세미 오버 정도면 엑스라지 정도로 보시면 네, 예쁘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완전 오버는 싫다고 하셨으니까 엑스라지가 네 엑스라지 정도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어느 계절에 입는 게 좋나요?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이온스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온스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이게 이온스라는 게 사실 약간 보온성을 유지로 만든 게 아니라 착용감이 약간 좋으려고 든 그 온스거든요. 왜냐면 뽀송뽀송한 느낌? 그죠. 예, 그 정도로 주려고 만든 내피의 온스감이기 때문에 보온성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입었을 때 그냥 포근한 느낌? 그러니까 이온스가 어느 정도냐라고 물으셨는데 보온 충전체가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기 살짝 애매 애매한 정도. 그렇죠. 정도예요. 요 겉 원단과 앞 원단 사이에 화장솜 두께 정도? 약간 화장솜? 화장솜 두 개 정도. 이런 수 화장솜 하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화장솜 두 개 정도가 이제 들어간 느낌이라고 보시면은 그 정도가 딱 맞죠. 뭐 시즌이라 치면은 사실 반팔에 5월까지 괜찮아요. 제 생각에. 한겨울이랑 한여름 빼곤 다 괜찮습니다. 네, 맞아요. 안에 뭐 레이어드 하기 나름이라서 이거는 한겨울에는 솔직히 좀 어려워요. 아니, 입을 수 있어요. 어떻게 입을 수 있냐면 안에 코트를 입고 이거 워낙 오버하기 때문에 코트 위에 입으시면 입을 수 있어요. 그렇게 입으시면 겨울에도 착용이 가능한 제품인데 한여름 빼고는 안에 레이어드 하기 나름에서 다 입을 수 있는 이거는 앞에 같은 게 있다고
저희 제멋의 특이점이기도 한데 웬만한 실내에서 다 뺍니다. 되게 호불호가 최대한 없게끔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저희의 좋은 장점이 되는 거라서. 디테일이 없으니까 제멋인 거야, 애송아. 애송아. 이거 100% 편집이다, 씨.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걸 언제 할 수 있지? 엄청 고민했어. 지금까지 제멋에서 이번에 출시한 리치 오버핏 MA어 자켓이었고요. 가성비 정말 좋고 제품 괜찮고 박세로의 핏을 최대한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 뭐라고? 좋아요. 그럼 손 내려오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이제까지 어떻게 되는지.